주말 시골집에 와서 올해 계획했던 농작물을 좀 심었습니다. 오늘도 시골집에 오니까 주변에 참새부터 시작해서 새들이 정말 많이 오네요. 새 소리 참 듣기 좋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농작물이 옥수수, 그다음에 아삭이 고추, 가지, 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일반 토마토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옥수수는 한 130개 정도를 심었고요. 방울토마토는 6개, 그다음에 오이 2개, 그다음에 아삭이 고추 10개, 가지 3개, 그다음에 호박 2개를 심었습니다. 올해 이제 어떻게 농사를 저어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비닐에 구멍 뚫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콜라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구멍이 쉽게 뚫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보니까 정말 잘 되네요. 그래서 비닐을 페트병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모종삽을 흙을 젖히고 물을 준 다음에 모종이나 씨앗을 넣고 흙을 덮고 다시 물을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저는 옥수수는 모종을 사지 않아요. 다른 건뭐다 모종을 사는데 옥수수는 저희 대대로 지금 계속 그 종자로 갖고 있었던 옥수수 씨앗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심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그 종자 씨앗을 잘 말려뒀다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종묘사나 이런 데서 이제 옥수수 저기 모종을 사면 무엇이 나올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당연히 뭐 좋은 거겠지만 하지만 저희 종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겪어오면서 가장 맛있는 그런 그 토종 옥수수고 주변에 지인분들 나눠드려도 굉장히 맛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두었던 종자를 가지고 하루 전날 이제 물을 부어서 좀 불려야 돼요. 물을 부어서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심었고요. 심은 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전 주말만 올수 있으니까 이제 주중에 이제 가뭄질 거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주말에 비 오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충분하게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땅속까지 촉촉하게 잘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와서 이제 물 주는 거에 대한 거를 잘 챙겨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디밭도 보면 조금씩 잡초가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잔디를 깎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잡초를 방지하고 잡초 올라오는 걸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잔디의 윗부분을 자르주면서 생장점이 좀더 활성화돼서 옆으로 뿌리를 번져가지고 더 빽빽하게 만들면 잡초가 좀덜 올라오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와서 잡초도 좀 정리할 겸 해가지고 잔디도 좀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키웠던 파파짱이라고 하는 이제 단호박 종류를 씨앗을 제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모종을 키워가지고 심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맨드라미도 한 10개 정도 별도로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을 좀 틔워서 가져와서 심었는데 최근에 뭐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잘 자랄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양일간에 와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옥수수하고 나머지 농작물을 다 심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진짜 홀가분합니다. 예초기 돌려서 이제 잡초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거 조그만 잡초도 이제 계속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준비는 어쨌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이제 고민인 부분이 이제 저기 화분 식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한 5개 정도는 이미 국화가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화를 계속 키우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뭐 두세 개 정도 빈 화분을 어떻게 좀 할지에 대한 걸 조금 더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휴일인데도 여기저기서 뭐새 소리, 주변에 같이 농사 지으신 다른 분들, 뭐 기차 소리, 뭐 비행기 소리까지 좀 조용하진 않네요. 조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주말에 시골에 와가지고 할 거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 자체도 너무 홀가분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크네요. 올해 농사가 잘 되길 기대하면서 올한 해도 즐겁게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Growing up, I was a weird kid. See, no matter what I ever did, all the normal guys would never quit poking fun at me. Mama tried to make me regular,
She said the Lord above was testing her as I grew more and more peculiar, unashamedly. When people say that I'm a strange duck, I tell them maybe so, but so what? Sure, I'm a little different from you, but I don't really see the issue. So don't go frittering away your sympathy. There ain't nothing wrong with me. I consider it good luck that I was born a strange duck.